둘째 날은 하라주쿠. 비가 오는 날씨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라주쿠에는 나이키 매장 나이키 바이유. 아, 이게 나이키의 가타카나랍니다. 하라주쿠 오시면은 자기만의 나이키 바이오를 갖고 싶다 하시면 이런 디자인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오지는 아닌데 컬러 블락킹이 예쁜 것 같아요. 49 스티칭, 1번 스티칭. 범거래가 이렇게 널려있는 시대가 올 줄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딜 가도 범거래는 널려있어. 네, 네. 뱀피스. 새틴 소재네? 클럽용 신발이든. 두브레드 녹색이야. 커트보라우든. 아트모스 매장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볼만한 게 있는지. 이쪽이 조던 1이 DP가 되어 있고요. 아주 뭐 성취 소재로 되어 있는 조던 1. 도라에몽 느낌 나는 조던 1도. 조던 2, 덩크, 리미진, 새틴, 에어포스. 매물이 비슷하네, 물건이. 어, 야, 베이프. 이거 한국에서도 엊그저께 나왔던. 이름 뭐였더라? 봐봐, 써있을 거야. 주얼리 레이스? 레인? 어, 이것도 약간 이지 슬라이드 느낌. 어, 나 이거 살려다 못 샀는데. 여기도 이게 가격이 비싸. 이게 9만 얼마거든, 원래? 한국 브랜드 신발이 이렇게 있네. 스웨이드네, 스웨이드. 어. 이쁘다. 블랙핑크인데? 삼바 한국에서도 이렇게 있죠. 삼바랑 가젤, 가젤이랑. 이거 어제 많이 올라왔어요. 아드메틱 미드. 이거 우리나라에 이제 만난 모델인데 여기는 진짜 내장품이야. 일본 진짜 큰 것 같아. 라이닝도 다 키티로 되어 있고. 시티 30이? 건더 리발 버전이죠? 근데 얘는 가볍다. 건더 신는 이거 신겠다. 뮬. 이렇게 새로 나온 모델일걸 이거? 야, 미드솔 봐봐. 키 높이 한 10cm 되겠는데? 이 박혀있는 로고가 아트모스 뭐라고 써져있어요. 스페셜 아트모스 핑크. 귀엽네. 어트리 널려있고. 그리고 이제 요새 그린이 대세라서 더 이뻐 보이는 거. 어, 그러니까 색깔이 너무 이뻐. 어, 와이프들은 이런 거 사다도 봤어 안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이거 보기 안 좋은가? 가자! 여기 중고 빈티지 샵이 보여서 한번 잠깐 구경을 해볼까 합니다. 어, 냄새. 딱 그 냄새가 오래된 옷 냄새. 아. 하밀트가 있고. 오, 롤링스톤. 형, 2층 가보자. 응, 나 여기 좀만 더 보고. 형이 빈티지 좋아하는 줄 몰랐네. 뭔들 안 좋아하겠어. 없어서 못 사지. 형 이거 그 할인 어? 나 고추장 묻었어. 하피팀이 있네. 어? 드래곤볼지. 귀엽다. 야, 이거는 제보기가 좋아할 만한 이 점프스. 오, 저기 뭐 졸든 절 짓는 거 아니야? 와, 여기 어마어마하네. 오, 야. 5800N 아니면은? 어, 5800N. 어. 그럼 엄청 싼 거 아니야? 괜찮다, 야. 아, 여기서는 카메라를 좀 끄고 본격적으로 디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히 건질 게 없어서 그냥 다음 가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물건이 많은 아트모스라고 합니다. 범고래 널려 있고 보메로 이거 샀는데 이거 새로 나온 거거든. 아까도 있었잖아. 아, 좀 칠 것 같은데. 치겠네. 이런 거가 되게 좀 좋은 거. 오, 나 이런 디자인 또 참. 아디다스 매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안에 휴먼메이드 매장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그 옆에 비비안 메스우드도 보이네요. 알끈이 스튜디오도 있네요. 네. What is this? What brand? Subak Grossi. So it's a cow's mock-up. 알겠어. 감사합니다. 촬영 근무실 쪽에 있어가지고. 아 여기요? 아 백화점이요? 네, 저기 그 붙여져 있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today? 아 오늘 나오느라고? 아. 뭐라고? 오늘 출시됐대. 나도 하나 사야겠다. 너 65 너한테 클 거야. 8 Great Eight이라는 백화점 내에 있는 편집샵에서 미아라 야스히로 캔버스 그린 색상 신발을 정가에 구매를 했습니다. 휴먼메이드 이거 끝이에요. 이거 이렇게 작아. 작아도 너무 작다. 이게 끝이래. 근데 옷 이쁘다. 매장이 완전 진짜 미니 매장. 이거 그 타월 소재 내가 좋아하는. 매장이 많은 물건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이게 휴먼메이드 매장에 하라주쿠 매장은 이렇게 조그맣고 시부야에 큰 게 있다라고 합니다. 많이 힘들어. 피곤해. 그러니까 그럼 커피 좀 먹자. 반 업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 이거는 텅이 없어. 갈라져 있잖아. 딱 맞게 신으면 여기 이렇게 벌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걸 딱 당기려면 반업 정도 해야 여기. 야 이거 뭐 우리나라 지도처럼 생겼다. 호랑이가. 1949년부터 아식스의 역사. 여기 이제 나이키의 전신 코르테스. 야 아식스는 그냥 이 정도만 보자. 세야 너무 힘들어합니다. 커피를 먹어야 될 것 같아. 크로스 파란불 에센셜이 보이네. 여기 왼쪽에 스니커 해야 되니까. Is it okay to film? Thank you.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네. 이게 지금 티파니 로우가 220만원 정도. 여기 있죠. 오씨 The Trio 오지 시카고 85년도 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여긴 피마운드 있다. Is it okay to film? 피마운 코스 오지가 109,800 100만원이 좀 넘네요. 사카이 프라그도 있고. 야 이거 하얀 거 루이비통 포스가 실물이 예쁘네. 오. 이게 그냥 백포스랑 완전 다르게 로고 플레이가 엄청 잘 박혀있다. 오버레이는 프린팅이 되어 있고 토박스랑 사이드 패널은 다 인그레이빙이 되어 있고요. 피스 마이너스 원 콜라보. 이거 실수한 적 많아. 사실 인스타 때 단 이야기가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맞네.
그 스니커덩크 앱이 그 플랫폼이 원래 되게 유명한 거잖아. 그지? 한국에 약간 크림 같이 거기서 막 팔고 살고 할 수 있는 그거죠. 블랙핸드 앱 배치고. 아 여기가 LHP구나. 네, 이거 여러 가지 브랜드 있어요. 여기 이제 들어가 보자. 이거 나비 이거 마크 있잖아. 이 브랜드도 일본에서 지금 많이 인기 있어. 힙합 하는 애들이 많이 입어. 아 니들스는 또 아는 사람은 아는데 한국에서도. 아,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실물로 볼 수 있는 재미. 뭐 어느 나라를 가든 편집샵에서 오프라인 샵에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이나 플랫폼에서 사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저렴한 것 같습니다. 뭐 개인 간에 딜을 해서 거래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 에어리아를 우라하라주쿠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길이 우라하라주쿠예요? 이 에어리아, 이 지역을 여기도 신발이 자 커피 한잔 하고 와서 지금 여기가 다야 다 다 다 탑이야. 어. 형 정식 슈프림 매장이 있어. 여기 있었구나. 슈프림 찍으면 안 될까? 어 슈프림 찍으면 밖에서는 되지 않나? 밖에서는? 어, 밖에서도 못 찍게 안 돼. 어 진짜? 슈프림 바... 완전 NG야. 도쿄 23 슈프림 매장 바로 맞은편에 있구나. 가이앤마에라는 곳에 있는 휴먼메이드 매장입니다. 지금 지나간 사람 둘이 모델. 아 유명한 모델? 어, 어떻게 쓰려나? 휴먼메이드 이런 모델 잘해요. 아. 아까 거기보다 물건 훨씬 많네. 근데 휴먼메이드 혹시 봐도 이게 짝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신배송이잖아요. 아, 우리 구독자님, 우리 성림장, 일본에 사시는 구독자님을 도쿄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스프링 매니아. 어, 신발은, 어, 이건 뭔가요? 아, 이거는 입을 때, 이렇게 덮개를. 아, 스카 트레이너? 네, 그렇습니다. 스카 트레이너, 이제 비 올 때 막 신는 신발로. 그럼 이거 가방 신으면, 이거 이쁘다. 어, 진짜? 12,000엔? 12만원? 싼 거잖아. 지금 유행이에요. 투명한 가방이. 이런 게? 근데 이 백팩?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게 귀여운 거예요. 지갑 막 그런 거 이쁜 걸 많이 넣고, 립스틱 막 그런 거. 모자도 싸요. 7,500엔? 이쿠라 됐을까? 3만 4,000엔 일단 3만을 들어서 안 사. 여기는 다 가격표를 안 붙여놨다. 아까 저쪽에 갔을 때는 되게 조그만 휴먼메이드 매장 거기는 가격표 다 있었는데. 어, 블루보틀이랑 휴먼메이드 매장이 연결이 되어 있네요. 여기가 시부야의 미야시타 파크라는 곳이고요. 키스를 갑시다. 네. 키스. 키스 먼저? 키스. 키스해주세요. 앞니가 쏙 빠지도록. 저런 거 한 300만 원 할 거 아니야? 아니, 내 스타일이 아니네. 시부야의 키스 매장. 여기 안 가봤다 그랬죠? 예. 아까 밖에서 보니까 엄청 크던데? 인기 있는 것들이 다 콜라보 된다. 맞아, 맞아. 나이키랑 그 뭔가 아니면 누가. 키스가 그리고 사실 직구가 돼요. 그 미국, 예. 뉴욕에 있잖아. 그러면은 콜라보 안 된 거는 물건 많아? 온라인에서도. 배송비 관세가 이렇게 되니까. 신발이 어차피 얘네들 그냥 리셀샵이고. 아니, 여기 카메라 안 된대, 키스는. 아, 여기 안 된대? 여기는 하와이에서도 안 됐어. 키스 매장에 왔습니다.